자,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혹시 오늘 오후에 하셨던 쑥도마고 수소찜질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다 괜찮으셨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후에 천연치료라고 해서 쑥도마고 수소찜질을 이용을 하지만 사실 이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이로운 효과를 주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쑥도마고 수소찜질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가 증가한다. 반대로 체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가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체온하고 면역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의사인 파르메니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환자에게 열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떤 질병도 치유할 수 있다. 이만큼 이 열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열을 내가 잘 관리를 해줄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질병을 갖고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아픔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1978년 국립예방위생연구소에서는 인간의 자궁암 세포를 추출하여 32도에서 43도 사이에서 온도 변화를 가하여 정상세포와 비교하니 39.6도 이상으로 열을 가한 경우 암세포는 10일 만에 전멸했고 정상세포는 타격을 받지 않았다. 자, 사람의 정상세포가 몇 도죠? 36.5도예요. 근데 내 몸에 열을 가해가지고 내 몸의 온도가 39.6도 이상이 됐더니 암세포가 타격을 받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암 같은 경우는 보통 불치병으로들 많이 알고 계세요. 의사한테 가도 딱히 방법이 없는 질환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질병조차도 내 몸의 열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2010년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암세포는 35도에서 가장 많이 증식하고 39.3도 이상이 되면 죽는다. 그만큼 이 암세포가 몸, 우리 열에 굉장히 타격을 받는 세포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36.5도예요. 정상세포가. 그보다 1.5도가 떨어졌더니 암세포가 가장 증식을 많이 하는 온도더라. 그만큼 내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은 많은 질병에 취약하며 내 몸의 온도를 높일수록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던 프랑스의 르오프 박사는 열이야말로 최고의 묘약이다라고 한 줄로 요약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체온에 따라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체온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할까요? 우리 소화기관들은 어떨까요? 잘 기능을 못할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신진대사가 저하가 됐다. 신진대사가 저하가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우리 몸에 소화기관 뭐가 있을까요? 음식물이 들어가면 어디를 거치죠? 위장을 거쳤다가 소장을 거쳐서 대장을 향하죠. 소화시간이 위장 같은 경우는 3시간에서 5시간의 소화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장은 12시간 정도 필요해요. 대장은 24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위장은 3시간에서 5시간의 소화시간이 필요한데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이 시간 안에 모든 음식물들을 소화를 못 시키는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저희 아침 식사 시간 몇 시인가요? 7시 반이에요. 거기서 5시간을 더해볼게요. 12시 반이죠. 점심 식사 시간이 돼요. 거기서 5시간 더해볼게요. 저녁 시간이 되죠. 이처럼 이제 이 시간 안에 다 소화를 못 시키면은 또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위장이 쉬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위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과부하가 걸리고 계속 걸리면은 그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소화기관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는 겁니다.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은 소화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서도 또 위장은 과부하가 걸려요. 근데 이게 체온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화가 기능이 떨어졌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독소들이 쌓이겠죠. 음식물들을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 찌꺼기들이, 독소들이 몸에 남아있게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복부 지방이 축적이 됐다고 하죠. 살이 찌는 변화가 생기고 맙니다. 살이 찌면 혈관들은 어떨까요? 좁아지겠죠. 살에 눌려서 좁아지기 시작하고 독소들이 껴서 혈관이 잘 흐르지 못할 거예요, 피가. 그래서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하라는 동맥경화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저하가 돼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게 또 체온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도가 되면은 암세포가 왕성하게 증식되는 온도가 되고 체온이 떨어지면은 고혈압이나 당뇨, 류마티즘 같은 자가 면역 질환들도 쉽게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상 체온에서 3도가 떨어졌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고작 1.5도가 떨어졌는데도 암세포가 좋아하는 온도예요. 그보다 1.5도가 떨어지면은 의식이 불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체온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해요. 그럼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저희 8가지 법칙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오전마다 나가서 하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운동이 되겠죠. 운동은 특히 근육 운동을 해주셔야 해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체온의 40% 이상을 생산하는 부위가 바로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땀을 배출하고 몸을 발열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운동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저강도 운동이라고도 말을 하고, 고강도 운동, 중강도 운동, 이렇게 분류까지 하죠. 그냥 산책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는 저강도 운동에 속해요. 이런 저강도 운동은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온을 높이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어떤 운동부터 근육을 사용을 하는가? 약간 빨리 걷는 거 있죠. 약간 빨리 걷거나 뛰는 것. 혹은 다른 방법도 많아요. 파워워킹이라고 하죠. 어떤 걸 파워워킹이라고 하죠? 그렇죠. 경보. 무릎도 90도로 올리고 팔도 90도로 올리면서 걷는 것. 그렇게만 걸어도 우리는 이거를 중강도 운동이라고 분류를 해서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혹은 방에서 할수 있는 것도 있죠. 허리 펴고 무릎을 구부렸다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스쿼트라고 하죠. 스쿼트도 굉장히 운동을 많이 시켜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면은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근육을 사용하는 만큼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체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그런 방법들도 있고. 혹은 뭐, 따뜻한 거. 그죠. 따뜻한 거. 어떻게 하면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목욕 같은 게 있겠죠. 목욕 혹은 족욕, 반신욕. 이렇게 물을 이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음식도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저희가 오후에 사용하는 쑥등과 수소찜질 등이 있어요. 이 외에도 몸에 열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쑥뜸하고 수소찜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뜸은 한의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1침, 2구, 3약.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급성병에는 침을 사용하고, 만성병에는 뜸을 사용하고, 그거를 약으로 다스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한의학의 3대 핵심 요법이에요. 이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한의학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세 가지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뜸입니다. 이 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과 간접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직접구는 어떤 거죠? 그죠. 살 위에다가 바로 쑥을 올려놓고 태우는 방법이죠. 장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죠. 치료 효과가 빠를 거예요. 단점은 뭘까요? 흉이 생기죠. 화상이 생겨요. 그러면은 간접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간접구죠. 상자 위에다가 올려놓는 방법. 먼저 장점, 뭐가 있을까요? 화상을 입지 않는다. 단점은 직접구만큼의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직접구 같은 경우는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주는 못 뜰 거예요. 저희는 일주일에 6번을 뜨죠. 그래서 바로 한 번은 직접구만큼의 효과는 없을지라도 자주 뜸으로써 그 효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저희는 간접구를 사용을 합니다. 한의학의 고서 중에 편작심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이러한 말이 쓰여져 있는데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뜸을 뜨는 것은 밥할 때 불이 필요한 것과 같으니 오늘날 큰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수많은 큰 병이 있으나 뜸 등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고서 어찌 생명을 구하고 병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밥할 때 불이 없대요. 밥이 될까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방법이 없죠. 근데 병을 치료할 때 뜸을 뜨는 게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밥할 때 불이 필요한 것처럼 뜸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병을 치료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뜸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 몸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큰 힘을 준다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많고 많은 풀들 중에 뜸을 뭘로 떠요? 쑥으로 사용을 해요. 왜 쑥이어야 할까요? 수만 가지 풀들이 존재를 할 텐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로만 떠요. 쑥으로만. 쑥만이 갖고 있는 뭔가 효능이 있을 거예요. 한의학의 고서이기도 하면서 현재 교과서로도 사용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본초 강목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애엽 능 구백병. 애엽이 이 쑥을 한의학적인 용어로 애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엽이 정말 많은 병을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애엽, 쑥이 갖고 있는 효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서 1번부터 7번까지 쭉 살펴보니까 다 뭐에 관련되어 있어요? 피에 관련되어 있죠. 이 애엽은 특히 피에 관련된 증상에 그 수만 가지 풀들이 있지만 으뜸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풀이기도 해요. 특히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많은 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대표로 쓴다 하면 이 애엽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8번을 볼게요. 하초가 허약하고 차며 복부에 냉감과 동통이 있는 증상. 자, 이 애엽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성질이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 몸이 찰 때 이 쑥을 사용하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내 몸에 열을 만들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 습진 가려움증에 사용을 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오는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습진하고 가려움증.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증상이다.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일본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뜸을 정말 우리 몸에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과학적인 분석을 해보고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분류를 해본 거예요. 첫 번째로 백혈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백혈구가 뭐죠? 백혈구가 하는 일이 뭘까요? 그죠? 내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해요. 내 몸에 해로운 유해균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군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가 뜸을 뜨고 나니까 약 2시간 후에 2배 정도 증가를 했대요. 그만큼 내 몸에 방어력이 상승을 했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두 번째로는 적혈구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여기 처음 입소하셨을 때 피검사 하셨었죠. 그때 보는 게 바로 적혈구예요. 처음에 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이게 다닥다닥 붙어있고 끈적거리는 모습을 보이시고 뭐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지나신 분들은 이게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셨을 거예요. 이 적혈구가 하는 일은 택배 역할을 해요. 내 몸에 이제 산소를 들이마셔요. 이 산소가 혼자 힘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적혈구가 택배 기사 역할을 하면서 손끝 발끝까지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가 20% 증가를 했대요. 그만큼 산소가 손끝 발끝까지 에너지가 전달하는 속도가 더 높아졌겠죠. 그런 역할을 뜸이 하더라라는 것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혈청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면역체를 대량 생산시켜서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아까 피에 관련된 증상에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혈작용을 해줘서 출혈이 있을 때 먹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체액에 미치는 영향인데 저랑 퀀텀 검사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몸이 산성이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몸의 밸런스가 깨지셨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개 그러신 분들은 손발이 차다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몸의 밸런스가 깨지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도 이 쑥뜸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몸의 밸런스가 깨져서 산성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분들은 특별히 쑥뜸을 열심히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체내 독소에 미치는 영향. 인체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해주고 새로운 피를 만들어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디톡스하고 계시는 분들도 가장 중요시 봐야 되는 게 이 부분이죠. 내 몸을 정화시켜주는 것. 근데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게 이 쑥뜸을 같이 해주시면 더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진통 효과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어요. 항히스타민류의 물질로 쑥뜸이 동통을 제거할 수 있다. 이 히스타민이라는 거는 신경 전달 물질로 내가 통증을 느낄 때 발생하는 물질이에요. 길 가다가 부딪히면 아프죠. 그때 분비되는 게 이 히스타민인데 여기에 항이 붙었어요. 그럼 반대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통증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픔이 있어서 통증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 쑥뜸을 이용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분비선의 기능을 조정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체내 각종 분비선의 병이 있을 때 조정작용을 일으켜서 그곳의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예를 들면 만성위장병 환자에게는 위장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위산이 너무 과다하신 분들에게서는 적당하게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과하게 치우쳐지지 않도록 혹은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침질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찜질에는 정말 많은 찜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수소찜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럼 이 수소만이 갖고 있는 뭔가 특별한 효능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수소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활성산소가 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학부에서는 1991년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구상의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프리라디칼, 곧 활성산소이다. 그만큼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유해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SBS 뉴스에서는 이렇게 다루기도 합니다. 노화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젊음과 건강해적 활성산소, 몸속 유해물질, 각종 질병 유발시킴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야 활성산소 때문에 파킨슨병이 발병하기도 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활성산소와 항산화제 전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신 분이 있는데 이 분의 연구에 의하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1만 번 공격을 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공격을 해요. 1만 번씩이나 공격을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항산화제 방어라고 말을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죠? 언제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드시는 주스, 항산화 주스. 그 항산화 주스라고 이름이 붙인 이유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는 주스이다라고 해서 항산화 주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는 것은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수소가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산화 주스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스를 언제 드시죠? 오후 3시에 드세요. 몇 개씩 드시나요? 하나씩 드세요. 그게 용량이 170에서 180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맞춘 거예요. 용량을. 하루에 딱 먹어야 되는 적정 용량을 맞춰서 드리는데 이게 너무 과해도 아까 쑥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과해도 좋지가 않아요. 이게 많이 먹는다고 몸에 더 이로운 게 아니라 먹으면은 그게 너무 과해가지고 그냥 영양분이 되지 않고 그냥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만 드시라고 항상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드릴 때 개수를 맞춰서 드려요. 근데 한 개를 더 드시고 그러시면은 그 방에 있는 분이 한 개를 더 못 드시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그 한 개씩만 드셔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자, 영상을 하나 살펴보실 건데 이 영상이 일본어로 되어 있긴 했는데 밑에 자막은 있어요. 근데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먼저 그림만 먼저 살펴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수소를 기적의 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수소가 이 초록색이 수소예요. 두 개가 짝을 지어도 되고 하나로 따로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이 빨강색이 활성산소예요. 파랑색이 산소인데 공격성을 띄고 있어요. 활성산소가 다른 세포를 공격하기 전에 수소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물이 되면 해가 없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수소를 보셨죠? 수소는 원래 두 개가 짝을 지어도 되고 혼자 따로 떨어져 있어도 안전한 세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는 두 개가 짝을 이뤄야지만 안전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수소만큼은 혼자 떨어져도 안전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원래는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혼자 남게 된 세포를 말을 해요. 혼자 남게 되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하니까 안전해지고 싶기 때문에 다른 세포를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세포를 공격을 해서 하나의 세포를 떼옵니다. 두 개가 이제 짝을 이루게 됐어요. 활성산소는 그거에서 이제 안전하게 바뀌지만 공격을 당한 세포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떨어짐으로써 다른 세포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다시 뭉치면 참 좋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홀수가 됨으로써 이 세포는 다 죽어버려요. 하나가 빠짐으로써. 그러면서 질병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작용이 위장에서 일어나면 위에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장에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병이 발생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기 전에 수소는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어도 안전하고 혼자 있어도 안전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공격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거예요. 혼자 떠다니는 활성산소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안전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영상을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수소의 실험이었습니다. 노화나 질병의 진행에 체내의 활성산소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활성산소가 수소에 의해 제거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활성산소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체내에서 증가해 세포와 유전자 등을 손상시키는 문제로 노화 촉진과 질병의 악화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본 의과대학 노인병연구소 오다 시게우 교수 연구팀은 세포 내의 활성산소가 수소로 어느 정도 제거되는지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세포 등을 손상시키는 힘이 매우 강한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는 활성산소의 양이 극히 적은 양의 수소로도 약 60%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증상 악화에 활성산소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뇌경색을 일으킨 뒤에 수소 농도가 2%인 가스를 들이마시게 한 결과 뇌 장애 부분의 부피가 하루 뒤 약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소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어 혈관이 막혀도 몸속 안 좋은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의 의학 잡지 네이처 메디슨에 실립니다. 자, 수소가 극히 적은 양이 있더라도 내 몸에 들어오면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장점을 하나 살펴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혈관이 얼마나 막혀 있든지 간에 이 수소는 그거를 다 뚫고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만큼 내가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안 좋다 할지라도 이 수소는 그거를 다 뚫고 내 몸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히 뇌에 관련해서 특별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의 효능을 조금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찜질이죠. 찜질이니까 내 몸의 체온을 높여주는 작용을 할 거예요. 내 몸의 체온을 높여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는 문제들, 알러지나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요. 산소와 결합, 활성산소하고 결합을 하면서 안전하게 만들어주죠. 항균작용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과산화 지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피부에 유해한 대표적인 물질을 말을 해요. 이게 증가하면은 피부 섬유가 취약해져서 주름살이라던가 피부 노화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게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 몸에 피부가 조금 더 탄력성이 생기고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이 수소 찜질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콜라겐층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인체 약물 독성 제거 및 약물 중독 방지에 도움을 주고요 각종 장기에도 이로운 역할을 줬는데 안과 질환이라든지 뭐 신장 질환, 당뇨 성인병 그리고 위장 신장, 방광, 간 이런 쪽으로도 이로운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고 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기억력 저하에도 도움을 주고 마지막으로 독성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수소찜질방이 사용하는 열 처리 방식이 일반 열하고는 조금 달라요. 일반 난로 같은 경우는 앞에 쓰면 따뜻하죠. 근데 옆으로 한 발자국 비껴나면 어때요? 추워져요. 그게 이렇게 피부 겉에만 따뜻하게 하고 튕겨 나가기 때문에 바로 추워지는 것을 말을 하는데
원적외선 같은 경우는 피부 속까지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내 몸에 체온을 오랫동안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원적외선의 효능이 좀 있는데 이것도 수소증지라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혈액을 정화시키고 독소를 제거해주고 매력력을 증진시키고 피로회복을 주고 통증을 완화시킨다. 이거는 내 몸의 체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는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소증지를 이용을 하시면은 짧은 시간 안에도 다량의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수소증지에서 30분 흘리는 땀의 양이 등산을 했을 때 3시간 등산을 했을 때 흘리는 땀의 양하고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운동이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긴 하지만 비가 온다던가 혹은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운동하기 힘들다던가 그러신 분들한테는 이 수소증질이 특별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수소증질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 40분 정도로 되어 있죠. 이게 너무 오버가 되면은 몸에 무리가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길 가다가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은. 땀이 안 난다고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별히 그러신 분들이 더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땀이 날 때까지 있다 보면은 몸에 무리가 가고 무리가 가면은 방에 가시면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혹은 머리가 어지러지라던가 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맞춰서 정해진 시간만 딱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날 땀이 안 나더라도 그 다음날 이용을 하시면은 어제보다 더 땀이 나는 시간이 더 빠르게 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땀이 안 나는 이유는 아직 혈관이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내 몸이 통로가 제대로 뚫려있지 않기 때문에 땀이 덜 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6번 매일매일 하죠. 매일매일 혈관은 넓어질 거예요. 점점 더. 그러면서 땀도 점점 더 빨리 날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안 난다고 해서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시간을 맞춰서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1팀하고 2팀하고 나눠져 있는데 1팀 분들이 너무 오래 하시면 2팀 분들이 들어갔을 때 꽉 차가지고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어요. 시간은 이제 같이 40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맞춰주셔야지 이제 이용을 하는데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땀을 흘리시면은 이게 바닥에 다 스며들죠. 나오실 때 이걸 한번 닦아주시면은 다음날 이용하실 때 조금 더 청결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끝날 때 다 한번 다시 닦아요. 근데 바로 땀을 닦는 거하고 나중에 닦는 거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나오시기 전에 한번 바닥을 닦아주시면은 다음날 이용할 때도 더 좋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하고 나서 더 가려운 이유요. 보통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더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려움 증상도 아마 피부가 너무 약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혹시 쑥뜸할 때 그러신가요? 수소증질할 때? 아직 독소가 많이 쌓여서 그게 배출하면서 아마 가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땀을 좀 잘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거 말씀해 주셨죠. 바로 샤워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몸에 열기가 계속 가득 남아있죠. 근데 이거를 샤워해버리면은 열기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샤워는 바로 하기보다는 한 5시간 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강의 끝나고 샤워해주시면은 그때가 딱 시간이 맞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수소증질의 장점이 땀만 잘 닦아주셔도 끈적거림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샤워하기보다는 땀만 잘 닦아주시고 샤워는 나중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땀을 안 닦아주시면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닦아주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아침 7시에도 스트레칭이 있으니까요. 내일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후문으로 나가시면은 소나무 데크가 있죠. 그쪽으로 와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